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린딩동을 그리고 있는 권호준 작가라고 합니다. 린딩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만화, 농구 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 아니면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이야기가 주된 게 많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학생들이 이제 농구 동아리에서 겪는 얘기를 이제 평범하게 그리고 약간 다이나믹하게 그려나가는 그런 만화입니다. 직접 농구를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원래 했던 것들 이제 좀 더 찾아봐서 전문적으로 용어들을 이제 쓰려고 하고요. 네네.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는 유튜브나 아니면 주변에 농구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조언도 구하고 이제 다른 만화도 참고하고 영화도 참고하고 해서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. 이게 원래 베스트 도전에 있다가 그 리메이크를 여러 번 했었어요. 그림 실력 조금씩 늘면서 다시 그리면 좋겠다 해서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번에 그 AB 엔터테인먼트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1편부터 정말 다시 고심해서 만들기로 했어요. 그래서 탄생한 게 지금 보시는 1편이고요. 복선도 좀 깔아놨는데 나중에 보시면 좀 아 얘가 그때 나왔던 애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짝꿍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 외모적인 거는 이 친구가 이 이름이면 어울리겠는데 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름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농구를 하게 되면 이런 스타일로 하게 되면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농구 선수들 스타일을 좀 베껴와서 합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대로 쓴 거는 신재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바가지 머리 되게 웃긴 친구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재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이 친구가 제 친구 중에 재현이라고 있는데 성만 바꾸고 외모도 조금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해요. 성격이나 이런 게 구칭성도 워낙 좋고 그 친구 모티브로 해서 만든 친구입니다. 아무래도 좀 더 접근하기가 쉬웠고요. 그리고 제가 그려서 올릴 수 있는 환경이 그때 도전 만화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출판 만화보다는 웹툰 쪽이 좀 더 진입 장벽이 좀 낮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웹툰 시작하게 된 겁니다. 저는 비전공자고요. 평범한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학생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만화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도 만화를 막 그렸었어요. 근데 이제 후임이나 동기들이 그거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. 그거 보고 아 역시 나는 만화가 한번 해봐야겠다. 어떻게든 해봐야겠다. 그래서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만화는 대부분 독학으로 했어요. 처음에는 따라 그리다가 이제 핀터레스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면 다 나왔으니까 또 동생이 그림도 좋아해서 같이 그림 공부를 주워 들은 걸로 이렇게 그림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연재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좀 그림 실력을 키워보고자 좀 배워보고 싶어서 이제 AB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학원에서 저도 드로잉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그리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 이게 안 그려질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연재하기 시작했으니까 독자들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분량이 적다는 말이 좀 많아요. 우리는 스포츠물이다 보니까 피싱 넘어가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분량 늘려가고 있는데 네, 그런 거 조금 그런 것 빼면은 다 좋은 것 같아요. 일관성. 저는 그 독자들을 생각했을 때 작가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독자들이 이 부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떤 독자나 아 이게 너무 좋은데 그냥 작가님의 의지대로 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독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그리고 싶은 부분은 후자니까 후자를 좀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캐릭터의 일관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판타지물, 소년 만화 판타지물이란 거, 시네타 아니면 뭐 나루토 이런 거 그냥 버닝 이펙트 다음 웹툰은 이제 그런 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. 저도 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. 진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웹툰 작가를 꿈꾸는 게 꿈꾸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꿈꾸면 일단 해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. 요즘 친구들 그림도 잘 그리고 되게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지금 당장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완결까지 쭉 일단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드로잉 실력적으로 좀 더 늘 게 많은 신인 작가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요. 그래도 함께 진수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만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웹툰 작가 꿈꾸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도전해 주셔도 전혀 늦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